저희 오늘 미션은 콘센트를 꽂아서 촬영이래 콘센트를 꽂아서 이게 들어오는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영상 찍으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샘 인테리어를 아마 보러 갈 것 같은데 얼굴 개부었다 진짜. 어쨌든 그래서 보러 갈 겁니다. 굉장히 되게 크다. 그래서 봤던 거. 너무 예뻐. 좀 그린그린해. 진짜 예쁘다. 곱창 의자에 앉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곱창곱창해요. 감사를 받으러 가려고요. 갑니다. 차를 받고 왔는데 한 검사는 한 진짜 쑤셔넣는 거 막 1분도 안 되고 진짜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더 오래 걸렸고 여기가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막 엄청 많지도 않아가지고 막 끝났고 눈이 찔끔한다고 하는데 진짜 살짝 찔끔했어요. 엄청 코에 좀 깊숙이 닿는 편이라서 집에 바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내일 문자나 유선 통화로 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굉장히 잘 쓰고 다니는 타입이어가지고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잘 놀라시겠지만 여기 다 가져갈 거예요. 여기도? 다 가져가는 거. 이거는 좀 정리해야 되는 거고. 집이 정말 난장판이에요.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진짜 난리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 여기도 떠난. 답이 없네. 여기도 짜잔. 정리 중이에요. 이 필름은 무엇이냐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이상해진 혹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색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사하는 와중에도 마켓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왜 소금거리지? 일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이너로 숫자 까먹을까봐 적어놨어요. 이렇게 기획서 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 정리한 거예요. 이거 다 분류해놨어요. 여기는 웰라조, 여기는 로맨 템버린드 투쿨 에뛰드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는 좀 가일 데 없는 곳들 넣어놨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길쭉길쭉한 거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다고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제 방도 너무 난장판인데? 이것도 정리해야 되긴 한데 이거는 뭐 금방 정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기 이제 침대가 개 화려하네요. 저 이사가면 저런 거 다 바꿔야지. 아유 정신 사나워. 오늘은 이사가기 이틀 전이고요. 뭐 똑같은 거 같지만 여기 정리 중이고 지금은 이제 귀중품 정리를 하려고요. 화장실도 지금 좀 나름 많이 비었어요. 여기는 진짜 제가 쓰는 것들이라서 천사용소 제품들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쓰는 것들만 남기고 다 버렸어요. 이게 정말 진짜 다 쓰는 거예요. 실수인데 이거 진짜 다 쓰는 거라서 진짜 다 쓰는 거고 여기도 뭐 다 쓰는 거니까 뭐 이렇게 냅뒀어요. 내가 이거
오! 우와 진짜 맛있어. 먹어봐. 엄마 먹어봐 빨리. 맛있어. 맛있지? 응. 완전 맛있는데? 두 개 넣었지? 카누 하나랑 저거 믹스 하나? 믹스 하나 그리고 우유? 넣고, 우유. 오 자,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짱 맛있어. 밖에서 파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 다음에 오리는 200g짜리가 3개니까 그걸 3개 샀어. 그럼 9개잖아. 어. 오 신기하네. 나는 밖에 보고 안에가 스탠리스 아닌 줄 알고 이거 편의 메타라 운동기관 보험 등급 포함 가격 대비 엄마가 새우튀김 해주셨어요.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 느낌만 보라고. 느낀다. 됐잖아. 이걸 어때 전화? 좀만 섞어봐 그럼. 쫀득 느끼. 치즈는 원래 쫀득 느끼하는 맛으로 먹잖아. 약간 이건 꾸덕 상콤. 우와 느낌 너무 좋아. 오래 먹어야 되니까 좀 약했어야 되지. 우리 오래 먹어야 되자. 그거 비싸 15,000원. 와 이거 생각보다 약간 뭐라 그러지? 느낌이 신기해. 나도 느껴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엔 자를 기회를 줄게. 근데 준아 누름 너같이 누르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밀어? 아! 이 살강살강 이렇게? 그렇지. 어? 근데 그럼 부서지잖아. 아, 내가 나도 한번 나도 침대 보니까 한번 해볼까? 준아 이걸 좀 잡고. 아 잡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힘 조절을 잘해야 돼. 이게 톱을 썰듯이 하면서 약간 모아주면서. 근데 비슷하다 너랑. 아 모아? 어 근데 준아 아껴 먹자. 아니 근데 얇게 안 썰려져요. 저는 그러니까 주방 전 주방장이 아니에요. 엄마가 두껍게 썰은 거야. 좀 더 얇게 썰은 거야. 오 그거 이제 균등하게 맛있다. 반 예쁘게 못 잘라서 그냥 이렇게 볶음밥 넣는 것처럼 잘랐어. 네? 맛있는 자? 어 그래? 근데 솔직히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해. 철자가 왔는데 아 진짜 조용해 봐. 철자가 왔는데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그 선반 하나? 아니, 진짜 개 무거워요. 저는 존나 무거워요. 참. 네, 아빠한테 다 시켜. 저녁은 이걸 시켰는데 엄마가 쿠팡이츠 8,000원 할인 쿠폰이 있어서 이걸 시켰는데 와 이거 돈가스만 오는 집이거든요. 와 진짜 오늘 진짜 와 가성비 미쳤는데? 와 이건 새우 개 쩐다. 새우 먹을래? 이거 새우 엄마 이거 새우 왼쪽에 있어. 엄마 잘 골랐지? 응 완전 잘 골랐어. 문체를? 일단 이렇게 책상이 왔는데요. 이게 그냥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 침대 사이즈랑 슈퍼 싱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폰만 10cm가 얘가 더 작아요. 그 정도로 큽니다. 보이시면 알겠지만 손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저기 거리 진짜 크다. 영상 편집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겠어요. 근데 진짜 크다. 여기서 자도 되겠어. 뭐 안 되면 돌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짠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왜 의자도 여기다 놔. 의자 살짝 나올게. 짜잔. 와우 아주 넓게 쓸 수 있어서 좋구만. 예. 이거 이거는 대단하다. 안 했어. 미디움 사이즈야? 기억이 안 나요. 그 상세 페이지 보면 알아요. 오, 금방 들어가. 오, 됐어. 이거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야? 어.
우리 이학전에 막 내리쳐도 안 들어갔잖아. 잘 들어가서? 금방. 아, 뭐야, 한 방에 잘 들어가네. 너 세 번 치니까 쭉 들어갔어. 와, 개멋있어. 밖에 안 갖고 나가도 돼. 이게 정상이야. 뭐 여기. 어떡하지? 작은 거 사는 게 낫겠다. 난 여기다 다 채우고 싶어서.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으면 너무 난잡하고. 그냥 내 생각했던 거. 아, 좋은 생각이다. 힘들지만 이렇게 여기도 했네요. 어쩌다 보니 좋은 실수를 하게 됐어. 여기 이렇게 세탁실에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단차가 있는데 여기 남은 브라켓을 꼈거든요. 의도치 않게 효도를 해드렸대. 이 새끼 효도했어. 테리바에 봤는데 수영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시향제를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베티버하고 멘토스하고 수상 뭐 나온 거 주셨거든요. 아니 너무 범죄자들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 난 이것 좀 욕해서. 어, 언니한테 그거 잘 어울린다. 진짜 이거 맛있대? 어, 이거 신기하다. 항정살 내주고 브이로그 찍으세요? 그냥 틈틈이 찍고 아, 있어. 어, 그래요? 아, 하얌 하얌. 와우, 다들 촬영. 우리 다 찍고 이제 바빠. 엄마밖에 자신 없으면 됐다. 샤워를 하고 팬을 붙여주고 있고요. 너무 뷰티 쪽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최근 요거 제가 옛날 영상에서 되게 많이 썼던 거 150개 사가지고 정말 아직까지 뽕을 뽑으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모공패드는 요즘 요거 쓰고 있고 오늘 붙이고 있는 거는 요거 라이콜리 리퀴드 클리너. 이거 진짜 잘 맞아. 잘 맞고 잘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자 난정판이라서 근데 거의 이렇게 앞단에 있는 게 조금 잘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 영상 많이 본 분들은 뿐만 나와도 아 이거 뭐가 뭔지 아시겠죠? 뭐 너무 많아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생략하지만 여기 있는 걸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필링기로 제거하면은 이렇게 핏이랑 같이 나옵니다. 좀 더럽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닦아줘야 되고요. 일단은 이거 닦기 전에 피부가 지금 완전 보면 여기 밀어가지고 붉어졌죠. 이런 거를 다 수분 케어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저는 하고 올게요. 브이로그 이즈 지금 브이로그 찍 엘리님의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맞아, 라이브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영상에 박제해 드릴게요. 오, 안다님 지금까지 오, 안다님 아직 보고 계셨구나. 헐, 대박. 안녕하세요. 안다님, 반가워요. 여러분 제 브이로그에 박제 당하세요. 나도 박제 당한다. 와, 제나예요 여러분.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맞아, 제나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일단 네임드를 살까 하다가 저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붙이려고요. 여기 애매해서 길쭉이들 브로우 라이너 마스카라랑 블러셔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는
그 세럼 앰플 에센스 기타 등등 요거는 마스크 이름에 네이밍에 마스크 붙여있는 애들이요. 요거는 바디로션이나 핸드크림이나 뭐 괄사나 잡다 한 거. 요거는 코스알엑스 패드만 여기 다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는 선크림하고 뭐 있냐 손세정제하고 블랙헤드 클리너 그런 기타 등등 있고 요거는 다크림. 요건 뭐 있나? 아 여기 여기는 클렌징 아리엘 이거 클렌징 티슈 진짜 좋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엄청 강추했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팍팍팍 써야겠고 이거는 천사연구소 존입니다. 이것도 제가 산 것도 있고 몇 개 더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고 렌즈는 여기 아이고 정리를 마무리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신입니다. 아 브이로그 마지막을 편집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모지를 켰고요. 이모지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이거 너무 재밌다. 참고로 오늘 브이로그는 다 4단계 격상 전에 찍은 겁니다. 전 4단계 격상 후에 찍을 만큼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브이로그 좀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제 삶이 그렇게 좀 그 막 재밌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좀 재밌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 이사도 잘 마쳤고 이사한 집에서 그 촬영도 몇 번 하니까 좀 약간 조명 세팅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조명도 그래서 조금 위에 천장등도 바꿀 예정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편집하고 있는 또 굉장히 여름에 유익한 아이템들을 모은 또 재미난 영상이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